이거보다 저렴한 거 하나 있는데 15만 킬로라고 말씀드렸죠. 필승!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창현대리입니다. 뉴코란도 C 차량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전국 최저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은 2014년 등록, 2015년형 모델이고요. 10만 키로 가량밖에 달리지 않은 차량입니다. 10만 키로 초반대로 달린 차량 중에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차량이 있을 수가 있나 해서 구독자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 오늘 제가 이 녀석 소개할 가격은 690만 원에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요거 위에 같은 등급의 이제 같은 미션을 가진 차량이 670만 원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거는 15만 키로를 달렸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만 키로 초반대로 690만 원의 가격,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으로 나와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뉴코란도 C 2.0 CVT 이륜의 고급형 모델 가지고 나왔고, 안쪽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같은 기본적인 옵션은 당연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날 데이트를 가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좋아서 오늘은 이거 소개시켜드리고 데이트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외판부 바로 보여드릴게요. 외판부도 밝은 곳에서 굉장히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헤드라이트 깔끔하죠. 앞쪽에 돌팀 현상 진짜 없네요. 조금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여기 작은 거 하나 보여준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앞쪽 컨디션 굉장히 좋죠. 반대쪽 헤드라이트 안개등도 깔끔하고요. 타이어,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 제가 1차 검수를 했는데 타이어 4짝이 모두 거의 신품급 상태입니다. 그 670만원짜리랑 비교해서 뒤질 게 전혀 없다는 말이죠. 80%, 90% 이상 남아있는 신품급 타이어에 휠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적절한 스크래치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깨끗하고요. 외판부 이쪽에는 지금 손으로 다 지워지네요. 아무래도 이게 밖에 있다 보니까 뭐가 조금 묻은 것 같은데 스크래치는 아니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작은 생활 스크래치만 보여주고 있네요. 이쪽도 80%, 90% 이상 남은 새 것 같은 휠 컨디션. 네, 뒤쪽으로 오시게 되면 CVT 코란도 C 차량이라고 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감지기 등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썬팅도 뭐 들뜨거나 한 거 전혀 없고요. 트렁크 상태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작업용 차량으로 이런 SUV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 아니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래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쪽 컨디션은 정말 너무 깨끗합니다. 트렁크에 관해서는 말씀드릴 거 없을 것 같네요. 운전석도 외판부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외판부 컨디션이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썬팅지 상태도 좋고요. 지금 여기에 작은 물폭으로 인한 덴트 흔적 하나 보이고, 그 외쪽으로는 좋네요. 외판부 컨디션은 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컨디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스마트키까지 물론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이제 2열 들어가서 어떤 시트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네, 2열 컨디션. 오늘 이 차량의 컨디션에 대해서는 정말 자신 있는데요. 시트 컨디션 보시면 와, 정말 새 것 같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새 거 빵빵합니다. 빳빳하고 안에 숨이 하나도 안 죽었을 정도로 정말 좋은 컨디션 가지고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 코일 매트로 변경까지 다 되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 발길지 흔적조차 전혀 없는 정말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등도 잘 들어오네요. 1열로 한번 가보시죠. 네, 이 차량 제가 타려고 보니까 여기에 진짜 작은 갈라짐이 있는데 요거까지도 설명드리고 한번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이렇게 스마트키 가지고 있는 모델이고요. 엔진 스타트 버튼 바로 눌러볼게요. 네, 경유 차량인데 시동이 정말 조용하게 걸려요. 뭐 이거는 딱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겠죠. 현재 10만 키로 초반대, 10만 9,704km밖에 달리지 않은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왼쪽 보시면 부조나 떨림조차도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스티어링 휠 컨디션 같은 경우에 이쪽에 사용감이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용감이 적절히 있는 휠 컨디션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볼륨 컨트롤 모드 변경 버튼, 뭐 라디오 찾는 버튼, 블루투스 핸즈프리 기능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 크루즈 컨트롤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 네, 이쪽엔 이렇게 오토 와이퍼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동접이 사이드 미러나 뭐 앞좌석 같은 경우에는 오토 윈도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위쪽에 이렇게 실내등 전부 다 잘 들어오고, 선글라스 수납함, 룸미러 뒤에는 2채널 블랙박스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시보드 컨디션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 차량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다 이쪽에서 나오는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고요.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뒤에 감지기 소리도 아주 잘 나고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 작동 상태도 뭐 이상 없는 차량이고요. 볼륨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볼륨도 아무 이상 없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 볼륨 이상 없고 프로토 공중기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토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네, 차가운 바람 틀자마자 잘 나오네요. 오늘도 더워요. 이제 에어컨 슬슬 사용하셔야 되는데 냉매가스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디오도 상태 괜찮고 사이드 브레이크 장력 짱짱하고요. 2구 컵홀더인데 여기 살짝 까진 보이네요. 앞좌석은 열선 시트 가능한 모델이고 이렇게 수납함도 깨끗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저렴한 거 하나 있는데 15만 킬로라고 말씀드렸죠. 킬로수를 이제 2만당 10만 원만 늘리면 되는데 저는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이어도 가끔 킬로수를 줄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킬로수적으로 좋은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나가서 엔진 소리도 한번 듣고 마무리하시죠. 네, 엔진룸 한번 열어봤고요. 엔진 소리 바로 들려드릴게요. 네, 정말 짱짱한 코란도 차량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차량 2015년형입니다. 2014년 7월 등록에 2015년형 10만 킬로 초반대로 달린 코란도 C 차량 제가 들고 나왔고요. 뉴 코란도 C 2.0 CVT 2륜의 고급형 차량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690만 원이라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정말 키로수 좋은 뉴 코란도 C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문의 주실 부분이 있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우측 대표 상담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창현 대리였습니다. 필승!